함께할 구체적인 주제 소개합니다. 탈수형 척추 건강을 부탁해. 이런 주제가. 아,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. 아, 탈수형! 탈수형! 척추가 왜 이래? 세상이 왜? 아, 나오면 나오시는 거예요? 진짜 나오실 수도 있어요. 어머, 나오면 좋겠다. 난 네.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, 오늘. 아니, 근데 아까 그 태수형 앞에 이렇게 가로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, 보셨네요. 그게 되게 궁금해요. 뭘까요? 그 뭐가 있지 않아요? 뭐 소크라겠죠. 네? 아, 그 꼭 아닐 수도 있어요. 히포크라도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, 척추 건강을 부탁하는데 어떤 형한테 부탁을 해볼까요? 빈칸 채워보겠습니다. 어떤 형? 어머, 생각나겠다. 야, 필라테스. 네. 필라테스. 사실 뭐 필라테스. 척추 건강이라고 하면은 저 몸의 중심 뭐 중요하다. 이거 중요한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. 네, 근데 네. 또 자신 있으세요 하면 또 자신 있다는 분도 별로 안 계세요. 송정아 씨는 어떠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척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. 네. 아, 저희 신랑이 허리 척추가 진짜 안 좋아요.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네 번을 했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원래 젊었을 때 한 두 번 하고 저랑 결혼했을 때 제가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제 결혼 날만 가면 되는데 신랑이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. 병원에서는 날짜를 미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 미루면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좀 강행을 했죠. 그래서 신랑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아 진짜? 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요. 정말이에요. 와서 걸어 와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. 세상에. 네, 그랬는데 이제 지금도 가끔씩 신랑이 아, 나 오늘 허리 아파 이러면 긴장이 빡 돼요. 왜냐면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좋던 허리도 저도 안 좋아지고. 우리가 가죠. 네, 저희 집은 허리가 다 안 좋아요. 막 허리 통증, 척추 건강 안 좋아서 힘들다 이런 분들 워낙 많으세요. 자, 그걸 운동으로 극복한 분이 또 이창훈 씨인데요. 오늘 요걸 저희가 태스형, 필라테스형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필라테스라는 것이 뭐냐. 이 필라테스의 기본 원리는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있는 그런 운동법입니다. 이 필라테스의 창시자는 조셉 필라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몸의 코어 근육을 파워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강조를 했어요. 이 코어 근육이 강해야 이 몸의 중심인 이 척추가 바로 서고 척추가 바로 서야만 허리 통증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 요통을 호소한 즉 허리 통증을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코어 근육을 단련하게 해보니까 이분들의 허리 통증 수치가 약 75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.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 필라테스로 척추도 건강하게 하고 허리 통증도 완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. 네.